안녕하세요, 심으뜸입니다. 오늘 체중은 52.5kg예요. 수분이 생각보다 많이 차가지고 내일 중요한 촬영을 앞두고 오늘은 운동량도 더 높이고 식사 조절도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대람님 여기 올라가 주세요. 또 먹고 좀 붙어. 이 사이로 들어와 로마. 기다려 로마 기다려. 꼬마. 어르르 람산이가 꼬망이 옆에 있으니까 대왕이네. 기다려 앉아. 기다려. 남산? 양반이요. 뭐 그거다. 모델이다, 야. 대람님 여기 올라가 주세요. 아, 과자 먹고 있는데 진짜. 빨리 올라가. 정말 너무하다. 지금 늦은 점심을 배달로 시켰고 배달이 오는 동안 보람이 땀낼 거예요. 우리 대람이가 두 달 동안 지방을 몇 킬로나 찌어왔을까요? 너 60kg 넘었으면 내가 지금 당장 너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어. 오빠! 실용커피 100개를 할 거예요. 홀리! 나도 중간 힘들면 안 해. 여기요. 네? 나 지금 사대기 맞았어. 보람이 오랜만에 왔다고 진수성찬으로 아주 진짜. 얘네 리코타 샐러드에 닭다리살 추가한 거고 월남쌈 그다음에 타코 그다음에 바질에다가 이 칩 방토 사과대추. 난리. 한 달씩 안 하고. 야, 난리 진짜. 야, 절로 가. 근데 야, 여기서 놀이터를 만드는 거야. 남산아, 너가 얘네 통솔해서 가. 자.
꼬망? 로망? 아니라는 애? 제가 오늘 브이로그를 오랜만에 찍어서 마무리를 안 할 뻔했거든요. 오늘 일단 8천 걸음 걸었고 운동 기록을 살펴보면 아침에 필라테스가 지금 30분 정도로 기록이 돼 있는데 아마 한 1시간 조금 안 되게 했을 거예요. 그리고 보람이랑 아까 슬로우 버피 100개 한 거 스트레칭까지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됐고 신랑이랑 저녁에 산책한 게 한 40분 정도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집에 와서 사이클을 또 1시간을 탔습니다. 지금 체중을 재보니까 옷 입고 52.3kg 정도가 나와요. 저녁은 그래도 이제 복근라인이 보이고 자고 일어나면 51kg대일 것 같아요. 씻고 꿀잠을 자보도록 하겠습니다.